상동 호수공원 주차장에 또다시 도착했습니다. 홈에서 릴로드를 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릴로드를 챙겼어요. 나는 진짜 완벽주의자. 일단은 렛츠 고. 어? 안녕하세요. 혹시 포세이돈 코리아 사장님이세요? 인사했잖아요. 아, 네, 몰랐어요. 포세이돈 코리아 사장님이세요. 아, 실망하고 계시는군요.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땡! 잘못 틀렸습니다.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 두 번의 기회 맞추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데 틀렸어요. 인디아나 존스는 영화 이름이고, 인디아나 우리는 뭐죠? 인디아나. 락스? 아, 조사! 정답! 아, 우리 또 정답하신 우리 정답자님에게는 아,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이번에? 한 15마리? 15마리요? 네. 오, 15마리 잡으실 겁니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 네, 여수. 여기는 여수가 아닙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저는 PC버스를 타고 여수 심해 갑오징어를 잡으러 갑니다. 예, 여석들아, 내가 간다. 기다려라. 마음이 떨린다, 떨려. 설레어서 떨린다. 국산 애기, 아주 좋은 애기가 있다고 그래서 초짜인 내가 잡아도 그 녀석들 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수 낮바다. 여수 낮바다에서 과연 심해 갑오징어 녀석들을 진짜 잡아 끌려서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날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버스 왔다. 버스. 감사합니다. 제일 바빠, 제일 바빠. 아, 네. 목베개 필수라서 목베개 꼭 들고 타야 돼요. 10시 출발. 아, 너무 좋다. 요조사님들, 아름다운 요조사님들도 두 분 계시고. 안녕하세요. 멀미약부터 먹을게요. 뜨거워. 선장님, 방금 채비 어떻게 하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가지줄을. 네. 좀 짧게 쓰는 게 네. 몽골 단차 10cm, 애기 달리는 가지줄 30cm. 아, 힘의 가비가 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길게 쓰시거나 이러면 네. 입질 파악이 좀 힘들 수 네,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퓨리 선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는 게 네네. 현명하신 거네요. 네. 아, 진짜 아까 그 뭐 여쭤보신 분 진짜 현명하신 분이다. 네. 아, 현명하신 분. 오늘 꼭 많이 잡으세요. 다른 피싱과 조금 다른 점이 번호가 딱 정해져 있네요. 자는 누워서 자는 번호도.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어. 그러면 바깥에서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와, 너무 좋다. 여러분, 자기 각자의 자리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건 진짜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는 아마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따닥따닥이라도 붙어가지고 자는 게 진짜 최고예요. 7시 반에 도착했어요. 7시 반. 우와, 헬멧 같은 거 있고. 자, 지금 현재 저류가 안 가고 있습니다. 합사 1호 잘하시는 분들은 0.85가 감도가 더 좋다고 하니까 초보들은 1호가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저는 초보니까 오늘 이 흰 옷이 시커멓게 되도록 한번 잡아볼게요. 진짜 저도 이렇게 장판인 거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원래 갑오징어는 좀 조류가 흘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쓸 애기는요, 누든 포세이돈 코리아에서 올해 첫 출시한 새로운 애기, 삼봉 애기입니다. 이게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썼고 엄청 평이 좋으시더라고요. 삼봉 애기 여러분들 쓰시는 거 있잖아요, 좀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는 단돈 5,000원, 5,000원이면 살 수 있고 종류는 무려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녀석은 내가 먼저 하세요. 바늘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얘를 촥 걸었을 때 한번 걸리면은 계속 이렇게 끝까지 딸려온다는.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진짜 커. 우와 엄청 큰 거다. 우와 됐다. 우와 저도 어서. 이분이 벌써 두 마리 잡으셨네요. 저도 얼른 잘 부탁한다. 가자, 렛츠고. 바닥 찍었고요. 수심은 80입니다 80. 이 애기가 그 무슨 수평이라 그랬죠? 중성 부력 수평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방송 찍어도 되겠는데 새가 날아와서 안 됐는데. 우와 가만히 있는다. 우와,
와, 저 처음 봐요. 이렇게 만지는데 가만히 있는 새. 네,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고맙다, 고마워. 와, 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얘는 나무새예요, 나무새. 야, 똥 쌌어. 여기 똥 쌌어. 새똥이? 징조는 대박의 징조인데? 지금 이 타임이 물이 안 나는 타임인가요? 네, 잠시 만져니까. 네. 닮을 때. 네. 그러면 지금 약간 좀 물 끓기 시간인데요? 네. 그럼 지금 점심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시 11분이네.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쟤 엄청나다, 엄청. 오. 고추장 녀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고추장. Let's go. 어, 왔다! 아, 큰다! 포인트 좀 옮겨볼게요. 진짜, 수동을 하니까 채비 올리다가 올릴 것 같아요. 첫 끝발이 긴급. 아,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나네요. 네. 이 스네퍼를 정말 이제 지금 봤을까요? 와, 진짜 대박. 역시 바다라서 자갈치가 있네요. 초코파 이거 하나씩 다 가지고 가서 할슈. 어, 멀미약 드시네요. 어, 잡으셨어요? 문어 하나랑. 우와, 아 맞아, 문어 하나, 쭈꾸미 하나. 쭈꾸미 잡으셨어요? 심해 쭈꾸미? 네. 아, 우리 또 미모의 요조사님, 심해 쭈꾸미. 아, 진짜 간식 엄청 많이 있네. 저 간식 엄청 많이 있어요. 간식 네. 좀 가지고 오세요. 아, 네. 아, 진짜. 낚시를 열심히. 저도 낚시. 지금 잠깐만요. 지금 진짜 체력 국력. 저는 항상 저는 입맛이 없어가지고. 문어를 먹으면 갑오징어 온다. 운동다. 오늘 여러분 13마리 잡을 거예요. 13마리.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용왕님에게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바쳤기 때문에, 뇌물로 바쳤기 때문에. 가라! 어? 어? 핸드폰도 떨어진 거 아니에요? 빠졌다. 물에 들어가, 물에 들어갔죠? 오늘 난리 날 겁니다, 오늘. 채비가 내려가는 시간은 뭐다? 간식 시간. 지금 장판인데도 뜨문뜨문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물이 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은 녀석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되네요. 잡았어요? 히트. 오! 크다. 오! 안성장 삼봉액이 수박이 왔다, 수박에. 왔다. 오, 문어다, 문어. 와, 문어 대박. 와, 오늘 심해 문어가 진짜 많이 올라오네요. 역시 바다라서 자갈치가 있네요. 장류유서, 예의 바른 나무가. 다들 먼저 잡으신 것 같으니 제가 슬 잡아도 되겠습니까? 나는 갑오징어다. 나는 갑오징어 녀석들과 동급이다. 자, 갖고 와라. 오, 문어. 와, 진짜 대박이다. 문어가 났다. 와, 문어가 났다. 문어든 갑오징어든 뭐든 하나 나와야 돼. 손맹이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선장님? 와,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손맹이가 아니고 이걸 이게 뭐라 했는데? 열기? 삼식이 비슷한 삼식이과인. 근데 네. 엄청 달. 네. 일단 맛있는 고기인 것 같아요. 빨간색은 무조건 맛있어요. 오. 빨간색은 맛을 보장하는 고기. 아, 진짜요? 짜잔. 이겼어. 잡으셨어. 오, 우리 요조사님 먼저 잡으셨어, 대박. 와, 진짜 나랑 맞췄다, 진짜. 오늘 진짜 기록 같은데. 오. 아니 오늘 나온 것 중에 최고인 것 같네. 한번 볼까요? 오, 여조사님이 잡으신 거예요? 야, 사진 한번.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오, 진짜 대박. 오, 커플에 나왔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잡으신 거예요? 우와, 진짜 대박. 미모의 여조사님이. 우와, 저도 잡을 수 있겠죠? 아, 화이팅. 지금 반대편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와, 문어랑 뭐 난리 났어, 진짜. 네? 드디어 왔다. 놓치면 안 되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놓치면 안 되니까. 어, 진짜 큰 놈이다. 오, 나. 아, 드디어 57m. 와, 진짜 큰 놈이다. 어, 빠졌다. 빠졌다, 어떡해. 진짜 오늘 새가 똥을 싼 게. 다시. 진짜 큰 녀석이었는데 한 마리 내 마음속에선 잡았어요. 집에서 출발하실 때 어복을 챙겨 오셔야 돼요. 아, 제가 그걸 놓고 왔나 봐요. 오, 와, 내가 본 갑오징어 중에 제일 커. 우와, 진짜.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제 아까 제가 흘린 애 같은데요. 우와, 진짜 힘봐.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완전. 우와, 무게감이
선생님, 갑오징어는 몇 월까지 하나요? 보통 4월 말까지 시내 가비를 하고요. 거의 4월 말이 네. 마무리네요. 왔다! 왔다! 이제 천천히 왔다. 천천히 RPM 속도를 조금 왔다. 천천히 해가지고 차분하게 올려주세요. 오, 진짜 대박. 와, 진짜 큰 놈이야. 얘 이름은 큰 놈. 진짜 여러분, 진짜. 네,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아니, 신발짝도 아니고 손바닥만 묶어가지고 저렇게. 조사님들, 여러분. 잠으세요. 이제부터, 네, 알겠습니다. 뒤에, 뒤에. 아, 뒤에. 아, 채비 걸려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책 하나 내려고요. 갑오징어 이렇게 하면 잡힌다. 선생님, 네. 더 바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바쁘게 좀 해주세요. 아, 심심해 죽겠네. 딱 네 마리만 더 잡읍시다, 네 마리만. 수박으로 바꿔볼게요, 수박으로. 오, 뿌룩뿌룩. 135 출구로 나오고 있어요. 오, 왔다, 왔다. 끊어, 끊어, 끊어. 오, 오, 끊어, 끊어, 끊어. 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와, 진짜. 오.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불타오른다. 여기서 그만둔 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조사는 남들의 행복을 같이 즐기며 내 행복을 조금 나누어주는 것. 오늘은 여러 조사님들에게 제 행복을 많이 나눠드렸네요. 조사님 너무 뱉으면 일로 넣을까요? 네? 어디요? 거기요? 네. 가도 가세요. 많은 내가 죽는데 주인이 허락했어요. 아. 왔다! 끝납니다! 어, 그거 왔다, 그거 왔다. 제발. 그거는 왔어. 왔어, 이거 왔어. 어, 끌려간다. 아, 보인다, 보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크다. 오, 크다. 와, 크다. 와, 진짜 크다. 와, 오, 아, 진짜 대박. 나와, 와, 진짜 크다. 왔다. 와, 여러분 왔다. 세 마리. 이 녀석도 진짜 특급 칭찬이야.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왔다! 와. 포기하지 않는 자, 잡을 것이다. 오! 오! 감사합니다. 와, 진짜 고추장으로 잡았어요, 지금. 막판에 지금. 완전 오, 진짜 쏠까봐 진짜 무섭다. 한 마리 더. 지금 하는 액션법으로 아까 낮에 했으면 진짜 13마리 잡았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요. 마지막 한 마리 더 잡을게요. 왔다! 아! 5마리! 이제! 이야, 버섯이다! 버섯이다! 우와, 크다. 와! 오, 야, 엄청 커. 오스.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걱정할까 봐 많이 그랬어. 고생했어. 아, 진짜 대박. 보조비 테네. 아, 보조비 테했어요. 진짜, 아, 진짜 열심히 하면은 끝에는 무조건 한 마리는 주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제가 액션법에 대해서 좀 너무 헤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 단차를 생각하지 못하고 잘하시는 분들의 본인의 노하우를 제가 그거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하투창 살짝 뒤집듯이 이 정도만 이렇게 딱 하니까 계속 쭉쭉쭉쭉 잡아낸 거였거든요. 최고다, 최고. 너무 기분 좋네요. 우와, 크게 많다. 우와. 대박. 어, 5시 43분. 이제 3시간 전속력해서 들어가면 8시 43분에서 한 9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 캡틴 큐 오늘 5마리 렛츠고! 고고고!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 어디죠? 아, 맞아. 여수지. 여수 밤바다. 진짜 한 폭의 그림이다, 그림. 오늘 하루 즐거우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청장님 최고. 포세이돈 코리아 사장님 안 계셨으면 진짜 저 멘탈 나갔을 뻔했는데. 이 집에 갑시다. 네, 갑시다. 집에 갑시다 이제. 어, 금강피시, 여수의 금강피시. 우리 선장님 진짜 정말 최고였어요, 진짜. 자, 이제 어디로 이동하느냐. 배가 너무 고픕니다. 내 위는 솔직하다. 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대박. 뭐야. 진짜 대박이래.
와 진짜 와 대박 역시 전라도 와 대박이다 진짜 국물이 뭐예요? 고기 뭐야 진짜 담백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2시 38분 그래도 일찍 왔어요 아 진짜 너무 즐거운 심해 갑오징어 낚시를 즐겼는데요 늦게까지 하는 배들은 5월까지도 심해 갑오징어 낚시의 손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크기는 사이즈는 진짜 엄청 엄청 크고요 그 애기가 아니었으면 오늘 다섯 마리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오늘 삼봉 애기는 포세이돈 코리아 아 너무너무 즐거운 낚시 편안한 낚시, 맛있는 낚시, 힐링되는 낚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땡큐. 그럼 여러분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날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캡틴 아니 새벽 2시 40분에 이렇게 텐션이 높을 줄이야 저도 몰랐어요 너무 편안한 낚시 아니에요?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운전하지 마세요 피싱버스 이용하세요 답이다 답